나죠. 아.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저 지방이에요? 지방입니다. 아, 네. 아. 아 혈관 안에 지방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망률이 40에서 5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살아남았다 하더라도요, 이 반신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딱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만약에 막힌 혈관이 심장 혈관이라면 네.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네, 실제로 성인 남녀 569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조사를 해봤더니 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데 혈관이 막힐 때까지 진짜 우리들은 왜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관을 혈관이라고 가정하고요. 네, 혈관. 이 빨간 물을 혈액이라고 네.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관에 이 빨간 물을 흘려 보냈을 때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네. 그냥 잘 나오는데 네, 나오는데. 네. 네. 아니 뭐 사실 너무 잘 나와서 실망이에요 지금. 네. 있는 대로 그냥 쫄쫄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뭐가 있나 봐. 이 혈관을 열어서 네. 뭐가 있나 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노란. 아. 예, 플라그. 예. 어머나, 세상에나. 이 노란 플라그. 네. 오. 예, 이게 아니, 바로 혈액이 흐르는 콜레스테롤. 네.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혈관이 네. 점점 막혀가는 상태지만요. 네.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혈액이 흐르고 공급이 되니까 혈관이 막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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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